안녕하세요. 리셋 재활학과 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재활 필라테스 강사인 이구은 원장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보시면요, 어깨 스트레칭을 잘못해서 오히려 더 아파져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오늘은 우리 어깨 통증,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요, 자,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고 쉽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깨목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스트레칭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리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쇄골을 넓게 가슴을 쭉 펴주시고요. 자, 어깨를 이렇게 돌리는 동작인데요. 자, 귀까지 쇄골이 넓어진 채로 어깨를 쭉 끌어당겨 올려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뒤로 돌리면서 툭 떨어뜨릴게요. 예, 다시 한번 쭉 앞으로 돌리면서 쭉 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툭 떨어뜨릴 거예요. 시원하시죠? 근데 이제 이 동작을 잘못하면 오히려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힘을 줘서 높게 올리시려고 이렇게 힘을 줘서 어깨가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보셔도 쇄골은 넓게, 정말 얘만 이렇게 돌돌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넓게 펴진 상태에서 얘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세요. 오히려 아프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보통 어르신들 보면요, 어깨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무하실 때나 다른 작업하실 때도 언제든지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이제 우리 날개뼈를 목 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근육 중에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이 단축이 되면 점점 어깨가 말리고,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돼요. 게다가 항상 여기가 쑤시고 아프신 분들은 이 근육 때문인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잘못된 스트레칭을 하시면 오히려 목 통증이나 어깨나 날개뼈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견갑거근 스트레칭을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자꾸 잡아 비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디스크나 이런 신경 쪽을 오히려 막 더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허리는 세워주시고요. 자, 우리 오른쪽 손을 이렇게 열중샷 하듯이 만드시는데, 쇄골은 넓게, 그리고 날개뼈는 살짝 뒤쪽으로 모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는 살짝 아래로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내 몸을 왼쪽 좌측으로 이동시킨다고 하실게요. 뒤에서 보시면 팔을 이렇게 잡아주실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깨는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주실게요. 이 상태로 15초 정도 유지하실게요. 스트레칭은 항상 고정점이 있어야지 제대로 작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어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목만 이렇게 가시면 목 근육 이런 데 쓸데없는 근육처럼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눌러서 고정점을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살짝 멀어지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쪽도 뒤에서 보면 이런 상태시겠죠? 왼쪽 어깨는 내려주시고 내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자극은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동작도 15초 두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 우리 가슴 앞쪽에 있는 흉근 스트레칭인데요. 이 흉근이 단축되면 등이 이렇게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근육을 잘 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의자 이렇게 앉으시면 모서리 부분에 팔을 이렇게 대주세요. 이렇게 대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자, 척추를 길게 세우시고, 자, 살짝 몸을 앞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옆쪽으로 조금 돌려주실게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여기서 뻐근하게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실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실게요. 자, 이 동작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벽을 잡거나 의자를 잡았을 때 어깨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스트레칭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승모 쪽이나 이런 뒤쪽에 자극이 돼서 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날개뼈를 딱 이렇게 살짝 위치를 잘 잡으시고 여기는 일자로 유지해서 쭉 뒤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고정점을 이렇게 의자나 벽을 이용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흉근은 이렇게 넓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세 방향을 다 해주시는 건데 좀 높게 잡으시고 이렇게 도는 거, 그다음에 평행하게 이렇게 잡고 도시는 거, 그리고 약간 아래쪽을 잡고 이렇게 도시는 거,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각각 15초, 15초, 15초 해주시고 좌우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이렇게 팔을 올리면 쭉쭉 이렇게 다 안 올라가시고 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뻣뻣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 빗기도 힘들고 막 속옷 잠그기도 힘들고 이러신데요. 이제 우리 허벅지 근육도 계속 발짓기를 해줘야지 가동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이 어깨 또한 이렇게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셔야지 범위가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이 우산을 가지고 또 하는 거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외전 운동을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깨 이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막 지금 사실은 이제 팔 여기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우리 옆구리 옆에 붙여주시고 팔꿈치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산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반대쪽 손은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서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쭉 갔다가 돌아오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요 어깨 뒷면 그리고 위팔의 뒤쪽에서 뻐근하게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10번 이렇게 해주실게요. 자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몸통은 딱 유지하시고 우리 팔만 여기 축처럼 이렇게 이렇게 위팔이 돌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가동 범위를 좀 더 넓혀보실 텐데요. 우산을 이렇게 잡으실게요. 손을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해서 이 끝까지 올라가실게요.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쭉 왼 아래팔로 밀어주시면 이 팔이 올라가요. 이렇게 쭉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쭉 내려오시고 이렇게 동작을 10번을 반복을 해주시는데요. 자, 50견이 있어서 내가 이거밖에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프기 시작하는 범위까지만 이 아래팔로 밀어서 유지를 조금 더 해주셨다가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반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오늘, 내일, 다음날 범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올려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스트레칭은 강백근 스트레칭인데요. 이 강백근은 허리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지만 이 등을 건너서 우리 팔뼈에 와서 붙기 때문에 이 근육이 뻣뻣해지면요 굽은 등, 그리고 말린 어깨, 그리고 거북목까지 굉장히 체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백근이 이렇게 유연하게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의자가 있으시면 선 자세에서 잡고 쭉 허리를 펴주세요. 그래서 팔이 쭉 늘어나게 일자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이 상태가 되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 나실 거고 15초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너무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돼요.
어깨 관절 오히려 다쳐서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귀랑 내 팔이랑 몸통이 일직선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셔서 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아, 저는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허벅지가 찌릿찌릿해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굽혀주셔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편하시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쭉 뻗으신 다음에 15초 유지하셨다가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뼛속까지 시원해지시는 느낌. 우리 목, 어깨, 통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린 어깨, 굽은 등을 거북목까지 개선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스트레칭은 항상 15초씩, 적어도 두 번 이상씩은 꼭꼭 꾸준하게 해주세요. 어깨 통증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하던 일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정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어깨 운동하면 뭐 그저 이렇게 만세하고 뭐 이렇게 뭐 들어올리고 이런 것들 사실 좀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이게 효과가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재활학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어깨 통증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깨 운동은 우리 날개뼈를 뒤로 모아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근력이 약해지다 보면 날개뼈가 몸에서 이렇게 잘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점점 벌어져서 이렇게 구부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체형을 바로 살리고 등도 쭉 펼 수 있는 방법, 어깨 통증을 벗어날 수 있게 날개뼈를 모아주는 근육을 강화를 시킬 거예요. 자, 준비물은 500cc짜리 생수병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의자에 앉으셔서 시작할게요. 척추를 일자로 쭉 맞추셔서 키가 더 커지게 만드시고요. 자, 우리 팔꿈치를 몸통 옆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팔꿈치를 뒤로 가면서 날개뼈를 뒤에서 모으시는 동작을 이렇게 해주실 텐데 가슴을 살짝 내밀면서 뒤쪽에서 날개뼈가 모이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면요. 이 날개뼈가 뒤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자, 어깨는 조금 낮춰주세요. 그 상태에서 목을 살짝 돌려보셔서 목에 긴장감이 없으셔야지 운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W가 되거든요, 팔이. 그래서 W 운동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준비하시고 쭉 뒤로 밀어주시고 날개뼈 뒤에서 뻐근한 느낌이 나게 한 5초 정도는 유지를 해주실 거예요. 넷, 다섯,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런 데가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등 뒤에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목으로 시작하신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전 싸이춤처럼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등 뒤에 요 정도 몸통에서 먼저 이렇게 쭉 모아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시고. 자, 이 동작도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우리 회전근개 중에서도 가장 파열이 많고 많이 다치는 근육인 극상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자,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 오시면 테스트를 할 때 엠프티캔, 그러니까 우리 빈 캔을 이렇게 따르는 동작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는 이렇게 팔을 45도로 바꿔서 뻗어주세요. 앞으로 그 상태에서 물병에 물을 비우듯이 밑으로 이렇게 숙여주시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서 자, 이제 우리 엉덩이부터 올려볼게요. 어깨 높이까지만 올릴게요. 하나, 내리고 둘, 셋, 이렇게 동작을 10번씩 요거는 3세트를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를 하는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버려주시고요. 물병을 드는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물병 없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좀 전에 했던 날개뼈 모으기 운동 했던 그 자세처럼 등 뒤에 그 근육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어깨 통증 해소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번에는 이두 운동인데요.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물건 들기가 힘들어진다. 우리 손주도 봐야 되고 뭐 옮길 것도 많은데 이게 남편 없으면 아들 부르지 않으면 힘든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자, 이두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두 운동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를 몸통에 붙여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 물통을 잡아주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계속 굽혀주시면 안 돼요. 쇄골을 넓게 만들고 우리 여기서만 움직임이 이 근육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해볼게요. 하나, 둘, 끝까지 펴주시고요. 셋, 넷. 원래 운동을 좀 하시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게가 굉장히 가벼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그런 덤벨이나 그런 기구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삼두 운동으로 가볼 건데요. 자, 물병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마주보게 잡아주시고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팔을 뒤로 뻗어서 쭉 일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데, 자, 접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열 번 가실 거예요. 자, 이 운동도 중요한 거는 이 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팔꿈치를 몸통에 잘 붙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딱 제대로 펴시면서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상체를 살짝 굽혀주시고 운동을 하시는데 이 축은 그대로 있고요. 얘만 이렇게 펴졌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펴고, 자, 그러면 위팔의 뒤쪽에서 뻐근하게 자극이 오실 거예요. 아까 2두 운동이랑 이렇게 3두 운동 같은 경우는요, 각각 10번씩 3세트를 해주세요. 자, 이번 운동은 어깨 관절의 외회전 운동이에요. 이 각도가 안 나오면요, 우리 혼자 머리 빗기, 등 긁기 이런 거 힘들어지시거든요.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요 뒤쪽 근육을 좀 강화하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수건을 옆구리 옆에 끼우고 팔꿈치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물병을 손바닥에 잡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쭉 가서 밖으로 갔다가 둘, 셋, 넷. 자, 이 운동하실 때 힘이 어디에 들어오세요? 자, 보통 잘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어깨 뒷면에서 자극이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일부러 고정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팔은 고정이 된 수위로 이렇게만 돌아가는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 어깨 뒤 근육이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몸통은 고정하고 쇄골도 넓게, 그리고 운동할 때 이렇게 팔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어깨가 이게 자꾸 저는 인지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이 어깨 위에 이렇게 두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어깨 뒷면 근육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내 몸통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감시를 좀 하면서 운동을 하실 거예요. 이 동작은 마찬가지로 10번씩 3세트 해주실게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더 등도 펴지고 막 이렇게 가슴도 넓어지고 어깨도 짱짱해진 느낌인데요. 자, 제가 환자분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허벅지 다리를 잘 벌리려면 근육이 유연해서 스트레칭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엉덩이 근육에 힘이 있어야지 다리가 잘 벌어진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등이 굽어서 어깨가 안 올라가 이렇게 가만히 두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렸던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몸통 스트레칭까지 다 같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깨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 회전근개 근육들 강화 운동을 같이 하셔야지 효과를 더 두 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꾸준한 운동은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위해서 화이팅! 우리 어깨는 날개뼈와 위팔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날개뼈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어깨가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날개뼈를 내 척추 위에 제대로 위치할 뿐만 아니라 온갖 코어 근육까지 다 같이 쓸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날개뼈 운동입니다. 날개뼈? 그게 움직이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작인데요. 자, 우리 날개뼈는 우리 어깨 뒤에서 팔을 쓸 때 이렇게 벌어졌다가 모아졌다가 하는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이 가장 어깨 재활에선 기본인데요.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면 우리 자동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에이 저게 안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이 날개뼈 주위 근육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승모근을 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면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척추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모아지는 동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워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골반 넓이만큼 다리 벌리시고요. 무릎을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천전으로. 자, 날개뼈 이렇게 인지가 좀 되시죠?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손을 하늘로 쭉 뻗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날개뼈를 모아보세요. 이때 어깨는 움직임이 최대한 쇄골 부위에서는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시고 날개뼈만 자동문처럼 열렸다가 뒤에서 모아주는 걸 해야 되는데요. 난 아무리 해도 이렇게 당길 때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어깨가 쓰여 하시는 분들은 한 30도 정도 손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쭉 뻗었다가 그 다음에 모아보시면 조금 아래로 모으는 동작은 훨씬 그 어깨의 움직임이 목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모으는 동작을 10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척추가 특히 모을 때 이렇게 척추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유지하시고 날개뼈 주위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엎드려 주세요. 자, 네 발 기기 자세 제가 허리 운동할 때도 알려드렸죠. 어깨 밑에 손, 그 다음에 엉덩이 밑에 무릎 이렇게 위치하시고 허리는 너무 이렇게 젖히거나 구부정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해 주시고 손을 제가 이쪽 손을 오른손을 드는데 자, 그러면 우리 왼쪽 손으로 바닥을 더 이렇게 밀면 이 왼쪽 날개뼈와 등이 평평하게 유지가 되셔야 돼요. 팔을 드는 순간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쑥 날개뼈가 올라오면 운동이 되지 않는 거라서 다시 한번 내려보시고 자, 무게중심 잡으시고 왼팔로 바닥을 쭉 밀면서 오른쪽 팔을 들어보실게요. 5초 유지하시고요. 이 날개뼈 주위에서 뻐근하게 유지되는 게 자극이 느껴지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내려오시고 자, 이번에 반대편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양손으로 바닥을 쭉 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자, 하는데 내가 어깨가 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쪽 위쪽에서 지금 이렇게 미는 힘이 좀 과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짝 이 날개뼈를
살짝 모아서 아래로 내려주신다 하시고 요 정도에서 힘을 주시면 더 통증이 덜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날개뼈 살짝 모아주시고 요 옆쪽 면에서 힘을 딱 주신 상태에서 들어 올려 보실게요. 5초. 하나, 둘, 셋. 팔이 점점 떨어지시죠? 들어주세요. 네. 다섯, 돌아가실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좌우 5초씩 그리고 10번씩 해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요. 팔을 벌려서 그 다음에 만세를 했다가 돌아오는 동작인데요. 벽에 앉아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돼요. 왜냐하면 구분등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시는 동작이 되고요. 자, 나는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발기기 자세에서 동작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네발기기 자세를 하시고 자, 팔을 아까 옆으로 벌어주시고 어깨 높이만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쭉, 그러면 날개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팔을 최대한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고 팔꿈치 굽혀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옆으로 벌어주시고 어깨 높이만큼 쭉 갔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반대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세부터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 딱 밀어서 몸통에 힘 딱 주시고 옆으로 버리시고 갔다가 내려오고 쭉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아까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 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벽에 의자를 준비하시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 척추를 벽을 따라서 이렇게 딱 붙이고 세워주신 다음에 준비 자세는 자, 몸통 앞에 손을 위치해 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쭉 펴주듯이 자동차 와이퍼처럼 이렇게 쭉 옆으로 펴주시고요. 다시 한번 모아보세요. 후.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게 자, 등이 굽으신 분들 겪고는 어깨가 말린 경우가 많아서 운동을 할 때 자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꾸 여기서 회전근개가 갈키면서 통증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팔꿈치를 좀 낮춰주시고요. 이렇게 벌어주는, 가슴을 살짝 내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명치 앞에다 손을 대시고 이 명치를 살짝 끌어올린다고 밀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잘하셨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해 볼게요. 아까 어깨 말리신 분들은 살짝 팔꿈치를 내리셔서 옳지, 그렇게. 자, 이렇게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 날개뼈를 상방회전 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벌어진 상태에서 만세하듯이 쭉 뻗어주세요. 끝에서 쭉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보시고 다시 이렇게 내리실 거예요. 쭉 내리시고 다시 한번 만세. 내리시고. 자, 다시 한번. 자, 이 동작을 할 때 마찬가지로 조금 내가 굽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올려주세요. 정말 내가 50견이 심하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벽을 보고 이렇게 벽을 짚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0번 이렇게 반복해 주실게요.
자, 이번 편에서는 어깨 운동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어깨 운동이었어 하고 좀 낯선 운동들이 많으셨죠? 그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꺾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은 어깨만을 운동한다고 어깨 질환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게 코어랑 연결해서 이렇게 어깨 근육까지 잘 사용할 수 있으셔야지 통증이 좋아지시는데요. 자, 이미 오십견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범위를 작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깨는 굽은 등이랑 말린 어깨가 항상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자세를 먼저 인지를 하셔서 최대한 펴준 다음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움직이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뭐 회전근개가 끊어졌어요, 뭐 충돌증후군이에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막 어깨 운동을 이렇게 뭐 밴드를 당기고 아령을 들고 하기에는 내가 운동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좀만 하면 아파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자, 오늘은 그런 운동에 앞서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들을 쉽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어렵지 않게 그리고 통증 확 잡아주는 마사지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 마사지는요, 극상근 마사지입니다. 우리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충돌증후군 등 모든 우리 그 어깨 질환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근육이 극상근인데요. 우리 이렇게 날개뼈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인데, 제가 보통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뒷주머니 넣는 자세 해보세요 했을 때 이 근육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날개뼈 위쪽 부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는 날개뼈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날개뼈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 위쪽 근육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굉장히 여기 아픈 부위가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테니스 공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근육이 길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고, 제일 아프신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인데요. 여기를 그냥 살짝 이렇게 아래 위로 밀어주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을 놓으시고요. 아까 그 부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살짝 요 정도 하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다니면서 조금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그시 놓고 이렇게 누워만 계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한 30초 정도 이렇게 지압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잘 적응이 되시면 이렇게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돼요. 두 번째는 극하근인데요. 극하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날개뼈의 가시뼈 밑에 보면 이렇게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공을 놓고 살짝 날개뼈 아래쪽에 대시고, 그 다음에 얘를 든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아프신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너무 아파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막 문지르지 마시고 그 위에 살짝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게를 많이 주시면 더 아프니까 살짝 들어서 그냥 이렇게 닿아있는 기분으로만 누르셔도 마사지가 되니까요. 이런 상태로 한 30초 정도만 좀 계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픈 부위를 좀 찾으셔서 이렇게 살짝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흉근 마사지를 할 건데요. 흉근 같은 경우는 우리 가슴 앞쪽에서 이렇게
어깨를 끌어당겨서 자꾸 어깨 위쪽 공간을 좁아진 게 만들면서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손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는 경우인데, 앞서서는 저희가 이렇게 팔을 뻗어주면서 해준 스트레칭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사지 볼을 가지고 좀 이용을 해보실 건데요. 만약에 앉아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아픈 부위가 있어요. 보통 한 요 정도 부위를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질러만 주셔도 마사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엎드려서 하실 거예요. 자, 요 공을 여기 놓고요. 아까 그 부위가 위쪽으로 닿게 바닥에 손을 이렇게 두시고 몸을 살짝 몸통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이 상태로 30초 정도 마사지. 조금 부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 부위에서 마찬가지로 한 30도 정도 유지. 어깨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 내회전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왼쪽 어깨가 안 좋은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왼쪽이 잘 안 내려가죠. 이런 경우로 제가 본인이 아픈 쪽에서 내회전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좀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회전을 잘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 공을 두고요. 옆으로 주무실 때처럼 누울 텐데, 요 정도 이제 우리 어깨 후방 관절랑에 있는 쪽이거든요. 바닥에 공을 두시고 그 위치가 우게 이렇게 누워주세요. 굉장히 아프신 부위가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럼 살짝 그 부위에 누우셔서 팔을 잡고요.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실 거예요. 하나, 둘.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고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가실게요.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한 10번씩 해서 한 3번까지 하실 거니까 총 30회를 하실 건데요. 선생님, 저는 너무 아파서 공을 못 놓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바닥에 누워서 하면 내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더 아픈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벽에 대고 하셔도 돼요. 벽에 가셔서 이렇게 공을 대고 잡은 상태,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이 운동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어떠세요? 굉장히 시원하시죠? 오늘 어깨 통증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마사지 포인트 알려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마사지 먼저 하나요? 운동을 먼저 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건요, 운동을 먼저 하시고 마사지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마사지 같은 경우는 근육에 톤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잘 수축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과한 마사지 위에 운동을 하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굿라이프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운동편들은요, 운동 먼저, 그 다음 마사지 두 번째, 이렇게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근육, 그리고 특히 회전근개를 이렇게 충돌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어깨 주위 근육들을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운동을 같이 해서 우리 이제 어깨를 짱짱하게 만들어주셔야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통증에서 탈출하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어깨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요, 이제 어깨뼈의 골두를
그러니까 어깨뼈의 머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아래로 당겨주는 운동이에요. 이 동작을 왜 연습을 하냐면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요. 우리 팔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팔에 붙어있는 날개뼈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결국 충돌이라는 거는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개뼈가 덜 돌아도 부딪히지만 사실은 이 올라가는 위팔뼈의 머리뼈가 위로 부딪히면 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운동을 통해서 이 위팔뼈의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연습을 할 건데요. 동작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 테이블이나 탁자나 책상 같은데 그리고 뭐 저희처럼 의자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팔을 올리셔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연습을 할 건데 이렇게 지그시 누르지만 이 위팔뼈가 축으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눌러보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넷, 한 10초 동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잘못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팔이 이렇게 어깨가 위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동작이 잘못된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누를 때 너무 이렇게 말초 부분, 그러니까 손끝 쪽 부분만 힘을 주면 오히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말한 거는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앞으로 뒤집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힘의 방향을 전달해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를 밖으로 팔을 밖으로 돌리는 동작이 어깨 외회전 동작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관절이 뻣뻣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자, 제대로 이 동작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수건을 옆구리에 이렇게 팔꿈치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위치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쭉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다시 돌아오시고 이 상태로 저희가 10번씩 3번 연습하실 거예요. 쭉 하나 돌아오시고 둘. 너무 동작을 빨리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갔다가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이 운동의 핵심은 자 위팔뼈는 축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바비큐 꼬챙이처럼요. 그 다음에 그 축을 중심으로 내 주먹이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잘못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어깨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건이 없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팔꿈치를 움직이게 되면 외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끼운 상태에서 쭉 어깨 뒤쪽에 있는 요 정도 근육에서 힘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나올 수 있는 들어오고 동작을 반복하시면 돼요. 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우리 회전근개 운동이랑 몸통 근육을 같이 쓰는 거 한번 훈련을 해볼 텐데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깨만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거나 뭔가를 이렇게 당긴다거나 하는 동작들은 항상 우리가 코어랑 몸통의 근육과 같이 써야 되는데 그걸 한번 훈련을 해볼 거예요. 이 운동은 제가 잔디깎기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잔디깎기 기계 보면 이렇게 끈 잡아당기면 테테테테테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해보시는 건데 자 시작은 골반 넓이보다 살짝 넓게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무릎을 굽혀주실 거예요. 복부에는 힘을 주시고 엉덩이에도 힘을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뭔가를 잡는다듯이 팔을 뻗어주시면 이렇게 몸통이 돌아가요. 그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주면서 상체와 그리고 무릎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연결 동작으로 가볼게요. 10번 가볼게요. 숙여서 잡 보시고 자 몸통을 펴주면서 날개뼈 어깨 뒤에서 꽉 힘줘서 쪼아주세요. 뻗으시고 자 주먹 꽉 힘주면서 어깨 날개뼈 뒤로 쭉
좋아주시고요. 자, 이거 동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당겼을 때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동작을 잘못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너무 내민다거나 이렇게 위로 잡아들어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살짝 각도를 낮춰주시고 날개뼈 뒤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됩니다. 자, 동작을 10번을 반복해 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10번씩 해서 3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팔꿈치 들어올리기 동작인데요. 이제 무릎을 세우고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접어서 팔꿈치를 하늘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때 손등을 내 머리 방향, 손바닥이 내 얼굴 방향을 향하도록 어깨 높이 정도에서 세워주시고요. 반대 팔로는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천장으로 갈 수 있게 쑥 밀어주는 운동이에요.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자, 이 동작을 어깨 높이 수준에서 한 5번 정도를 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팔꿈치가 귀 정도 가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쭉 밀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시고. 자, 동작이 좀 잘 되게 하시려면 눌러주는 손으로 이렇게 꽉 눌러주시면 그거를 약간 저항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더 근육에 자극이 잘 오거든요. 이때 이걸 밀어주는 근육은 정거근이라고 그래서 우리 날개뼈의 앞쪽에 이 정도에 위치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팔꿈치를 이렇게 밀 때 여기 부분을 만져서 이렇게 뭔가 근육이 볼록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요. 잘못하는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쪽에 흉근을 써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있죠. 그럼 목이랑 이쪽에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말씀드린 정거근 근육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니까 근육을 제대로 좀 만져가면서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에는 어깨를 쓰니까 아프고 밤에는 돌아눕다가 닿아서 아프고 우리 어깨도 참 고생이 많은데요. 이런 꾸준한 운동으로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운동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운동은 수술 후에 깁스를 풀고 처음으로 운동을 뭘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요. 자, 대부분 뭐 팔을 이렇게 돌리는 운동들을 먼저 생각하신대요. 자, 그 동작은 사실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고요. 1단계는 먼저 날개뼈 주위에 근육들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동작들을 먼저 해주시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팔로 의자 밀기입니다. 뭐 의자나 침대나 집에 있는 적당한 물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밀 때 좀 손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저는 수건을 하나 깔았습니다. 자, 의자를 보고 어깨 넓이로 팔을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무릎도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거의 여기는 고정을 해놓았다고 생각하시고 팔로 이렇게 의자를 쭉 밀면서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가시는 거예요. 자, 갈 수 있는 만큼 가셨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래서 이때 이렇게 꺼지면 안 돼요. 쭉 바닥을 밀어서 날개뼈와 등 사이를 평평하게 만드시고요. 복부에는 힘을 딱 주세요. 자, 아래 밀면서 후 뒤로 가실게요. 한 5초 동안 뒤로 쭉 가셨다가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는데 어깨가 나는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 가깝게 하셔가지고 의자를 내가 손으로 꽉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등을 좀 평평하게 만든다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만 운동을 해주세요. 자, 이 동작은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요, 우리 날개뼈가 앞으로 이렇게 축 처지면 어깨가 앞으로 엎어져서 회전근개에 계속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의자나 침대 같은 데에서 한쪽 다리는 올리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이 밴드를 좀 준비해 주시고 발 아래에 위치를 해 주시고요. 팔을 뻗었을 때 이 정도 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날개뼈를 뒤쪽으로 모아주세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우리 자동문이 척추 가까이로 닫혔다가 내려갔다가 날개뼈 주위 근육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빡빡하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머니도 이런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니 보시면 자, 올려보실게요. 이렇게 하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좀 안 돼요. 이쪽 근육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경우는 팔을 자, 우리 밴드보다는 물병을 이용하실 텐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보시면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자, 팔을 앞으로 조금 뻗어주세요. 이쪽 방향으로 하시고 팔꿈치는 굽히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로 날개뼈를 모았다가 내려갔다가 이 근육이 이렇게 왔다가 천천히 하실게요, 어머니. 올라왔다가 팔꿈치 굽히지 마세요.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 방향으로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운동 동작이 쉬워요. 이게 좀 되신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몸통은 고정하시고 이쪽 근육이 당겨줬다가 날개뼈가 갔다가 이렇게 날개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막 동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재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작은 한 20번 정도 반복을 하실게요. 우리 엎어져 있는 날개뼈를 잡아주면서 날개뼈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팔꿈치를 굽혀보세요. 앞으로 굽히셨고 굽힌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움직이는 위치의 그 중심점을 팔꿈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팔꿈치가 옆으로 갔다가 내 바닥으로 갔다가 내 어깨 옆으로 왔다가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움직임이 좀 쉽습니다. 자, 이때 동작을 하실 때 근육의 자극은 등이에요. 등, 날개뼈 안쪽 근육이 쭉 잡아줬다가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동하시면 어깨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쇄골 넓게 해서 등 근육이 짱짱해지는 느낌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자, 나는 이 각도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팔을 쭉 푸셔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 나는 이게 팔을 뻗고 하니까 너무 팔이 무거워서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로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요. 10번씩 하는 거를 3세트, 그러니까 총 30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동작은요, 날개뼈, 우리 등 뒤에 있는 날개뼈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명 스노우 엔젤. 여러분들 그 눈밭에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스노우 엔젤, 눈밭의 천사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밴드가 있으시면 어깨, 날개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밑으로 끈이 오게 해주셔서 손바닥 사이로 이렇게 잡아서 앞으로 벌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헐렁하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 텐션이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손을 어깨 높이로 앞에 뻗어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손끝으로 자 바깥으로 그리고 아래로 삼각형 그 천사 날개를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반대로 할 거예요. 옆으로 올라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로 하나, 둘. 자, 이때 동작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자, 몸 배에는 딱 힘을 주시고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자 날개뼈가 뒤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날개뼈 주위의 근육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특히 회전근개나 이런 날개뼈 코어 근육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초창기 재활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밖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를 한 10번 정도 해주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다시 10번 정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